개별 종목 구매 72호로 제가 추천을 해드린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알지만, 자, 이게 한 2011년도 되겠네요. 자, 2010년도 10월 달에 상장을 해서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알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상승권을 주지 못하고 연일 급락을 하면서 저희 카페에서 이때 한번 바닥을 잡았습니다. 자, 이때 한번 바닥을 잡아서 5,200원대에서 단기간에 약 50% 급등을 해서 한번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800원을 못 넘어가죠. 못 넘어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저한테 재무제표 교육을 받으셔야지 압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고 다시 박스권에서 지금 2차 바닥 지지를 하면서 추가 반등권을 모색하는 이런 구간인데요. 자, 이 종목은 선박 엔진 발전 선비, 기계 설비 등 대형 부품을 생산, 제조,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대주주 물량이 약 60% 정도 되고요. 60% 정도 되고 지금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영업이익이 6년 이상 흑자 지속이 되니까 사내 현금 흐름은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그런 종목입니다. 현금 흐름이 아주 빵빵입니다. 자, 들어가서 한번 값어치를 한번 따져보니까 야, 이 종목 이거 야, 자, 5천원대죠, 5천원대. 자, 5천원대면 거의 새토막 난 거예요, 새토막. 자, 새토막이 나니까 이 정도 구간에서는 무조건 매수세가 오는 거죠. 그래서 바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바닥이 형성이 되는데 이 종목이 왜 여기 7,800원에서 거꾸로 줬을까요? 7,800원. 약 7,800원, 8,000원에서 거꾸로 줬는데, 자, 여러분들 이 차트를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절대 못 넘어가죠. 정확히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고, 자, 보세요. 여기서도 지금 정확히 저항이 걸리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기 이평선이 아니라요, 초장기 이평선입니다. 초장기 이평선. 이거는 이 초장기 이평선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모를 거다. 자, 이 초장기 이평선 하나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알아내도 여러분들 교육비 몇백만원이 절대 아까운 게 아닙니다. 왜? 이 구간에 이게 완전히 상승 추세 전환 역배열이 아니라 완전 정배열이거든요. 자, 정배열인데 제가 이 선을 하나 딱 갖다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역배열처럼 보이는 거지, 이 종목은 지금 이 구간대는 무조건 이거는, 자, 한번 과거로 한번 이렇게 돌려봐 드릴 텐데요. 무조건 이거는 이미 정배열이에요. 여기에서 이미 정배열이 끝난 겁니다. 자, 여기서 이미 정배열이 끝난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2014년도 1월 2일 날. 자, 이 구간인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완전, 이게 저희 카페에서 완전히 바닥을 잡은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완전히 이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됐는데 왜 여기를 못 넘어갈까요? 못 넘어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못 넘어가는 이유가 딱 하나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올라오다가 어디에서 또 걸립니까? 여기서 정확히 걸리잖아요.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잡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석입니다. 이 초장기 이평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기 이평선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계속 저항을 받고 지금 밀리는 거거든요. 자, 이거 이평선 하나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만 해도 몇백만 원 교육비가 아까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왜 정배열이 됐는데 영업이익도 좋고 자산도 좋고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왜 하나 나무랄 게 없는데 이 종목이 왜 못 올라가는 거야, 정배열에서. 그랬다가 다시 역배열로 지금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자, 이 종목이 왜 못 올라갈까요? 바로 요것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자,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시면 이런 걸 몽땅 다 배울 수 있는데요. 이 초장기 이평선은 여러분들 절대 세상에 공개가 되지 않은 그런 자료입니다.
저한테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교육비 몇백만 원이 절대 아까운 게 아닙니다. 자, 동종목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장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상승권을 주지 못하고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을 잡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한번 근거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2013년도입니다. 상승 구간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바닥 분석가 6,100원, 35% 수익주입니다. 강력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바닥 매수자는 홀딩입니다. 오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바닥 분석가 6,100원이죠. 자, 6,100원.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1월달. 자, 한번 보실 텐데요. 언제입니까? 여기 아닙니까? 여기?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리죠? 바닥 분석가 6,100원. 바로 여기입니다. 2013년도. 2013년도 몇 월달입니까? 1월 11일이네요. 1월 11일.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2013년도 1월 11일. 매수하실 분은 손절가를 잡고 진입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가 1월 11일입니다. 2013년도 1월 11일. 자, 여기서 완전 바닥 잡았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80% 올랐잖아요. 80% 올르다가 주가가 밀렸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다시 바닥을 제가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이 초장기 이평선을 이제 넘어가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재무제표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인데요. 자, 이 종목이 또 한 번의 고점을 넘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 또 초장기 이평선이 딱 돌출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때는 없었죠. 요때는 없었습니다. 없었잖아요. 여기 없었는데 짱짱짱 여기 점이 나타났습니다. 땅땅땅땅땅땅땅땅 이제 나타났죠. 목격적으로 출현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것보다 초장기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여기를 돌파를 하면은요 이제 여기서 또 한번 걸립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이 종목은 이제 말 안해도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흐름이 현금이 빵빵하고 그리고 대단히 좋은 지금 새통하게 난 이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중장기 홀딩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매수하실 분은 이거 개별 종목 5만원 구매하시는데 이게 돈 아깝습니까? 여러분들 그 돈 아끼시면 여러분들 재벌 못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